우리 오늘 뭐 하고 놀까? 친친의 찐친 만들기 프로젝트 아이돌 친구를 소개합니다. 아, 친소. 네, 오늘 함께할 친구들 소개할게요. 이분들만 따라 가다 보면 위클 벅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보고 싶은 아이돌 위클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위클리 안녕하세요, 위클리입니다. 좋습니다. 각자 인사도 가볼게요. 리더 수진 씨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위클리의 리더 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클리 막내 조아입니다. 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위클리 지안입니다.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위클리 제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클리 소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클리의 스컬 원데이입니다. 아, 스컬. 아, 네, 쉽지 않아 보이네, 오늘. 좋습니다. 반갑고, 별걸 다 소개하는 소개내줄 코너 아친소는 데뷔 5년차 아이돌 위클리와 함께 하고요. 작년 겨울에 보고, 오랜만인데, 네. 오자마자, 계속 뭐 하셨잖아요. 네, 혹시 방송에서도 한번 들려줄 수 있냐고 하는데. 뭐 했죠? 오자마자. 5, 6, 7, 8. Hey, hey, ho, ho, TPO! 아, 너무 감사해요. 이거 들었다고 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죠. 아, 열심히 봤습니다. 진짜 좋았는데. 저는 그냥 다니느라 정신 없었는데. 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그리고 또. 저희가 사실 밤 12시로 방송을 시간대가 옮겨졌어요. 다들 원래 이 시간대는 뭐예요? 당연히 침침 보는 거 말고는 그쵸? 출근하는 게 없었던 것 같은데 뭐 하는 거 있나? 연차가 쌓일수록 사회생활을 더 늘어가지고 오네. 이 시간에는 보통 TPO 들으면서 TPO 듣는가? 침침한가? 침침한다고? 침침 보던가? 나중에 나와줘요. 그럼요. 아, 네, 알겠어요. 지금 침침 무슨 요일에 하나요? 월에서 금요일 밤 12시에서 2시! 있어? 아, 아 저거를 괜히 뛰어났네. 아유, 아닙니다. 근데 원래 알고 있었죠, 당연히. 고마워요, 스컬. 자, 일단 졸린 분들은 졸리 평소에 몇 시에 주무세요, 다들? 다들 딱 끝나면 자는 거. 네. 아, 침침 끝나면 몇 시인데요? 2시요. 아, 저거 안 되겠네. 2시에 잡니다. 네. 좋아요. 자, 일단 오늘 잘 부탁드리고 본격 자기소개부터 가볼게요. 셀프가 아니라 이제 옆에 있는 사람 대신 소개하면 되는데 지난번엔 오셨을 때랑 다른 조합으로 이제 질문을 들어볼 테니까 멤버들이 서로를 생각하며 떠오르는 특징, 또 청취자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멤버의 매력을 담은 해시태그 하나씩 대신 소개해주면 돼요. 네. 자, 먼저 리더 수진 씨부터 갈까요? 먼데이 씨를 표현한 해시태그. 저는 해시태그 해시태그 명창 고양이 면냥이 하겠습니다. 면냥이요? 명창 고양이 먼냥. 아, 먼냥.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왜요? 아, 일단 제가 전화번호를 이렇게 저장해놓기도 했고. 아, 실제로? 아, 진짜로? 일단 고양이를 닮은 저희 먼냥이거든요, 저희 팀. 네. 근데 명창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맞아요. 노래 좀 잘하시잖아요. 아, 하나 추가하고 싶어요. 또? 맨 앞에 스컬. 스컬 명창. 근데 이거는 왜 요즘 다시 유행인가봐요? 아니, 거의... 저번 주에 나왔던 팀, 아, 누구였지? 아, NTX라는 그룹도 네. 계속 스컬. 진짜요? 온종일 스컬만 하다가 가길래. 나만 하는 줄 알았는데. 나만. 이거 2014년도부터 했어. 와, 14년. 그래서 이게 약간 유행이 돌아오나 싶어가지고. 해야겠다. 저희 두 번째 있거든요. 어디 보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그냥 자체 제작한 줄 알았는데. 뇌에서 갑자기. 네. 아, 자체 제작이 아니었구나. 아, 죄송해요. 그럼 요즘 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스컬밖에 없어요? 다른 것도 있어요? 저는 스컬 말고는 크게. 뭐 화장실 가자, 막 이런 것도 스컬. 화장실 가자. 스컬? 네, 화장실 네. 가자. 화장실 스컬 하러 가자. 네. 메이드 너 스컬? 먼데이 언니랑 얘기하면 이게 얘기가 잘 통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언니 뭐예요? 스컬? 언니 고마워요. 스컬! 되게 대화 잘 되고 있는 거. 아, 진짜요? 아, 너무 잘 되고 있네. 네, 스컬로 다 표현이 되니까요. 스컬. 좋아요. 이어서 먼데이 씨. 멤버 네. 송은 씨를 표현한 해시태그. 진짜 스컬은 아니겠지. 저는 해시태그 티키타카로 가겠습니다. 티키타카. 네. 왜요? 저는
소은 씨랑 같이 있으면은 정말 모든 멤버들이 다 티키타카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서 네. 잘 받아주기도 하고 되게 시너지를 잘 올려주는 멤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소은 씨가 있으면 좀 티키타카가 잘 되나요? 네, 멤버 전체적으로 네. 항상 붙어 있습니다. 맞아요. 어떤 생각으로 받아줘요? 예를 들어서 옆에서 계속 먼데 씨가 Hey girl, Hey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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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는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막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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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완전 내모해가야겠다. 그렇게 깨. 저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리고 이 친구랑 있어야 저도 재밌어지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 저를 위해서 인 것 같기도 해요. 나를 위해서 받아준다. 네. 그럼 소은 씨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뭔가요? 요즘은 스크. 아싸. 오늘도 하루 종일 듣겠네. 좋아요. 아, 좋네요. 자, 그럼 다음 소은 씨 멤버 제이 씨 편의 해시태그는? 제이는 네. 아 요즘에 약간 공주 느낌이 있어서 공주 공주님 공주님 뭐 예를 들어 어떨 때 공주님 같나요? 약간 제이가 트위드 옷이나 아, 좀 그런 러블리한 옷을 입을 때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어떤가요? 진짜 이뻐요. 스타일이에요. 좋다. 너무 예쁘고 되게 톤 높다. 네. 그래서 요즘 좀 공주님 같아요. 공주님 같다. 제이 씨 만족해요? 네, 너무 만족합니다. 너무 만족하다. 좋겠다. 스컬 공주 스컬. 자, 그럼 제이 씨 멤버 지안 씨를 표현할 해시태그는? 저는 그 지안이를 항상 볼 때마다 과일의 비유를 하면 레몬 체리. 레몬 체리로 비유해보고 싶은데. 왜? 일단 레몬이 노랗고 되게 상큼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일단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내려갈 생각을 하는 좋아하는 거 되게 지안이가 이번에 또 첫 탈색을 했기 때문에 처음 탈색한 거예요? 탈색 때문에 더 레몬 같아 보이기도 하고 성격이 좀 굉장히 상큼한 성격이기 때문에 레몬같이 그런 상큼한 친구를 레몬이라고 비유해보고 싶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지안씨 상큼하게 아! 상큼하게 스컬 한번 가능해요? 스컬! 잘 받아주네. 좋다. 좋아요. 탈색 안 힘들었어요? 몇 번이나 했어요? 네 번, 다섯 번 한 것 같아요. 야, 그러면 하나 앉아서 다섯 시간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근데 나눠서 한 4일 동안 한 번 이렇게 계속 맞아. 빼가지고 그렇구나. 거기다 다른 색을 입힐 생각은 없어요? 아직은 없는데 일단은 이 탈색모가 마음에 들어서 유지를 좀 하다가 입힐 것 같아요. 좀 질려지면? 네. 좋습니다. 아, 되게 부채 같대요. 쫙쫙 펴가지고 예뻐요. 좋아요. 스카요. 네, 자, 이어서 지안 씨 멤버 조아 씨를 표현할 해시태그는요? 아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고민 많이 했는데? 아기 언니로 하겠습니다. 아온. 괜찮죠? 스컬. 왜요? 굉장히 저희 기니. 또 아온. 기니. 왜냐면 일단은 저희 조아가 막내기도 하고 그래서 네. 되게 아기 같을 때도 있는데 네. 되게 어른스러울 때도 의젓하게 어른스러울 때도 가끔 의젓거든요. 어떨 때? 의젓. 언니들을 조금 챙겨주려고 할 때. 그리고 스타일링을 또 이렇게 또 차분하게 하면은 되게 언니라고 부르고 싶어지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의젓해 보이긴 해요. 그쵸? 제일 뭔가 점잖고 그와 제일 하고. 여기 중에서 점잖고 헤이 헤이 그래, 하지만 그랬던 또 하염없는 막내랍니다. 자 그럼 조아씨 나보다 동생 같은 멤버 하나 있나요? 한 명? 네. 한 명만 뽑자면 딱 미쿠이 권듀 제이 제이 권듀 왜요? 제이 언니가 엄청 사랑이 많고 애교도 많아가지고 뭔가 저랑 둘이 같이 있을 때 언니 같은 면모로 저를 엄청 챙겨주기도 하는데 네. 엄청 애교도 많이 부려요. 아, 다 같이 있으면 뭔가 또 동생 같다. 네. 애교가 많아서. 네. 좋습니다. 좋다. 자, 이어서 그리고 마지막 조아 씨 리더 수진 씨를 표현할 해시태그는요? 수진 언니를 표현할 해시태그는 네. 기대 중. 뭔가 오늘 오늘로만 오늘로 해도 돼요.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어떻게? 대충 말해줘. 오늘 언니가 염색을 했는데 너무 맞아요. 예뻐가지고 오늘 염색했어요? 오늘 하고 왔습니다. 이 머리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만난 사람 중에 한 명도 못 봤어요. 이 오렌지라고 하는데 오렌지색이요 이게? 오렌지 브라운과 브라운의 섞은 색을 입혔는데 뭔가 체리 블랙? 그런 느낌도 있다. 브라운 그럴 때 수진 브라운을 입었어. 스컬 브라운 스컬 브라운 좋다.
천의 얼굴, 천의 얼굴. 천의 얼굴이다. 좋다, 좋다. 좋아. 근데 갑자기 천의 얼굴로 바뀌었네. 아니, 왜냐면, 그, 약간. 그만큼 다양한 머리 색깔을 많이 했거든요 최근에. 근데 아, 모두 잘 받고 다 잘 어울린다. 그렇구나. 지금 색깔이 가장 마음에 드나요 그러면? 지금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원래 전에는 무슨 색이었어요? 저 완전 빨강도 했다가 네. 오렌지 레드도 했다가 거기 브라운도 살짝 섞었다가 약간 핑크도 됐다가 계속 바뀌고 있다. 머리 근데 안 그거 해요? 막 이렇게 빠지거나 그래서 막 지금 뜯기거나. 데뷔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짧은 머리가 되었어요. 아 너무 저게 다 그거 끊긴 거랍니다. 다 끊겨가지고 네. 맞아. 그리고 막 이렇게 새싹같이 되잖아요. 맞아요. 너무 음식 많이 하면 네 두피 관리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위클리 멤버 소개까지 들어봤고 이번엔 바로 신곡 소개 갈게요. 위클리가 무려 8개월 만에 컴백을 했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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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청춘을 가득 담은 여섯 번째 미니 앨범 블리스 발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ngratulations.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이 앨범 어떤 앨범인가요? 네, 블리스는요 네. 더 없는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위클리만의 더 없는 행복한 순간들을 많이 많이 담은 앨범입니다. 어, 좋아요. 자, 달라진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던데 첫 번째 변화 뭐죠? 막내 조아씨 당황하지 말고요. 네, 이번 신곡이 멤버 전원이 20대가 되고 처음 발표하는 곡이에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축하드려요. 그렇군요. 완전 스컬이네. 이제 전원 다 입대가 된 거예요? 네. 아 그럼 막내 이제 조아 씨가 이번 해 20살이.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좀 달라진 게 있나요 그 전과? 별로 없는데. 별로 없는데. 별로 없는데 그냥 뭔가 멤버들끼리 조금 더 끈끈하고 조금 더 사이가 뚝 단단해진 느낌? 돈독해진 거. 돈독 단단해진 느낌. 난독. 언니들은 왜 웃어요? 난독. 아, 여기 아까 세 분이서 이렇게 제이씨가 네. 네? 계속 이렇게 안 보이는데도 실눈으로. 제이씨 눈 안 좋아요? 네 눈이 안 좋은데 오늘 렌즈를 못 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 원래 시력이 얼마나 되는데? 원래 렌즈 도수가 마이너스 3을 끼고 있어요. 그렇구나. 자리 바꿀래요? 아니 생각하니까 송우 씨는 보여요? 저는 렌즈를 오늘 껴가지고 아 그래? 아, 다 눈이 안 좋네. 네 저희가 네. 앞이 침침해가지고 네. 무튼 이런 거 잘 챙겨 먹어요. 네. 자 근데 원래 이제 위클리 하면 하이틴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어떤 이미지로 바꾸는 건가요 그러면? 이미지를 바꾼다기보다 좀 위클리만의 에너지를 조금 원래는 학교 이야기로 풀어냈다면 조금 더 학교를 졸업한 그런 청춘 이야기. 느낌으로 방을 외봤습니다. 청춘 좋다. 낭만과 청춘 좋지. 청춘 좋아요. 좋아요. 이어서 다음 두 번째는 뭔가요, 제이 씨? 네, 두 번째는 위클리가 데뷔 후에 처음으로 팬분들과 함께하는 음악 방송에서 네? 맞아요. 썸머송을 썸머송으로 이제 활동을 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자, 어때요? 일단 다른 계절에 활동할 때랑 확실히 달라요? 네, 네 정말 더워요. 확실히 또 다르고 저희가 여름에 한번 컴백을 홀리데이 파티라는 곡으로 했었었는데 네.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음악 방송에는 항상 팬분들이 안 계시고 맞아. 카메라밖에 없었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지금은 팬분들이 계시니까 응원법도 들을 수 있고 굉장히 시원한 여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여름에 활동하면 좋은데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맞아요. 더위 조심하고 그리고 썸머송 나왔는데 썸머퀸 가야죠. 아, 멤버들 중에 누가 제일 썸머퀸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야? 지아씨예요? 저요.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멤버들? 더위를 잘 안 타고 맞아. 여름을 너무 좋아해서 여름에 태어나고 아마 썸머퀸 자리를 탐내는 멤버가 다 있나요? 다 누리나요? 저도 되게 감사할 뻔했는데 그러면 되게 스컬 됐거든요. 기분이 스컬 됐대요. 완전 스컬. 기분이 최저가 되고 최저 최저 의외로 네. 더위를 가장 많이 타는 사람이 썸머퀸일 수도 있지 않을까. 모두가 감사하는 것 같네요. 다들 욕심이 있네요. 네. 아 욕심 있는 건 보기 좋아요. 좋아요. 또 변화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멤버들이 생각할 때는 이전 앨범과 또 뭐가 달라진 것 같나요? 좀 더 성숙해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조금 더 성숙해진 성숙 스컬이 생겼다. 성숙 스컬. 아 가장 큰 변화는 스컬이 아니었을까. 네. 근데 언제부터 했어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네. 전인가? 갑자기 활동하면서 그냥 혼자 갑자기 변할 계기가 있었어요?
뭔가 네. 이제 활동기가 되고 너무 피곤하니까 네. 멤버들이랑 이제 대화하기도 다들 이제 말로 풀어내기도 귀찮고 네. 그냥 아 스컬? 아 스컬 스컬 아. 이러면서 웃음도 나고 스컬 안에 네. 다 담아버리는구나. 네. 맞아요 맞아요. 좋아요. 자 그리고 돌아와서 확 달라진 위클리의 스컬한 첫 썸머송 라이스온이라는 곡이죠. 네. 어떤 네. 곡인가요? 곡 소개 부탁해요 조아 씨. 저요. 네. 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어, 네 라이스온, 스컬 해야죠. 네 라이스온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그거예요. 그 팝 아 그루비한 업템포 맞아요. 그루비한 업템포 팝 댄스곡이고요. 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위클리만의 시원청량한 에너지를 가득 담은 저희의 타이틀곡 썸머송이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팀플로 견뎠는데요. 네. 자, 그런데 지한 씨가 더위 사냥꾼이란 수식어를 바란다고 했는데 더위를 네. 사냥할 만큼 청량한 킬링 파트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감사합니다. 아, 제 파트라고요? 여러분, 더위 여름에 뜨거우면 뭐가 필요해요? 바람, 물. 그쵸. 바로. 바람.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아, 장난입니다. 언니 파트 중에 아. 네. 바람이 파트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네. 뜨거운 바람이. 네 괜찮아요. 그쵸 그쵸. 근데 뜨거운 걸 버려버리고 그냥 바람이. 그 언니 한번 해줄 수 있어요? 네. 바람이. 아 굉장히 스컬한데. 되게 스컬하게. 그럴깍깍한데요. 그럴깍깍. 저는 그 부분이 사실 킬링 파트 바람이라고 바람이. 꼭 이제 어디에 나가서 꼭 이걸 언급하고 싶었어요. 바람이 맞아. 그 부분에 집중해서 더 들어라. 네 너무 좋아요. 공기반 안 집중했으면 좋겠다. 좋아요. 청량 시원. 이런 포인트들 살리려고 각자 뭐 노력한 게 있나요 멤버들? 아무래도 머리색의 변화를 많이 준 것 같긴 해요. 딱 한눈에 봤을 때 시원하다 느낌을 주기 위해 뭐 다... 파란색, 금발, 빨간색 좀 밝은 계열들도 네. 네, 맞아요. 됐구나. 보니까 포인트 안무가 거울 곤듀 댄스 네. 공주 댄스 곤듀. 어떤 구간의 어떤 안무인가요? 살짝 보여주실 수 있나요? 5, 6, 7 비쳐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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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좋습니다. 바람이 궁금하네. 아까 분명 듣고 왔는데. 어제 없었을 거 자, 솔미 여러분은 라이브 감상평 이쪽으로 보내주시고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8000번 짧은 거 50원 긴 거 포토 문자 100원 미니메시지 무료입니다. 뭐예요? 뭐야 그거는? 네, 괜찮죠? 원데이 씨? 네, 준비됐습니다. 네, 다들 준비됐나요? 네. 뭐 무대 올라가기 전에 외치는 파이팅 고가 그건가요? 뭐 혹시 있나요?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네. Can we do? We can do! Weekly! 오, 아 이런 게 있구나. 좋습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Weekly 라이브입니다. Light song, let's go! Let's go!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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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o my lights up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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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come on hey ready or not 쉽게 잠들 수 없을 맘을 내게 맡겼던 how do you feel 쏟아져 내려 summer dream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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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한여름 밤으로 높이 다른 저 별이 없는 방야 내 맘이 세게 flowing so to be ya 손에 잡고 둘만의 춤을 추고
My name is Monday. 뜨거 와준 바람이 우리야 더 좋은 기분 머리 턱끝까지 쌓여 넘친 오늘이 전부 눈빛 던져봐 지금이야 놓칠 수 없는 이 감정을 분명 알아 Yeah 불어의 쳐내린 머리 지금 아니면 안 되는 중이야 일반 끝까지 roll roll Oh my oh my Oh my oh my, oh my. 라이스온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어, 다들 라이브를 엄청 잘한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너무 잘한다. 어, 너무 듣기 좋은데? 근데 왜 바람이 할 때 그렇게 부끄러워요? 아, 아 약간 순식간에 지나가는구나. 네, 맞아요. 잘 집중해서 들어야겠네. 완전 킬링이에요. 네, 완전 킬링이래요. 아, 노래도 잘 잘한다. 마지막에 돌고래 소리 누가 낸 거야? 막 이러던데? 소원이 소원 씨인가요? 맞아, 맞아. 와 되게 높다 이 생각했어. 춤춤 사기 진짜 힘들겠다. 좋아요. 그리고 바나나 바다님이요 진짜 라이트온 완전 취저예요. 올 여름 휴가 못 가는데 이 노래로 휴가 온 기분 팍팍 느낀답니다. 멤버들이 뮤비를 바다에서 찍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엄청 파랑파랑하고 청량청량하던데 멤버들 촬영하면서 바다에서 좀 놀기도 했나요? 아 그러니까 양양 간 것 같은데. 맞아요. 피비치였나? 오, 맞아요. 그 앞에 네. 어, 딱 거기서 찍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 보니까 그래서 와, 완전 새벽에 찍었겠는데 저 정도는. 맞아요. 아침 일찍 찍었어요? 네, 네. 아침 맞아요. 일찍부터 배 타고 나가서 유태신을 멤버들 먼저 네. 찍고 이제 낮에 뮤비를 찍었는데 다행히 그때 서핑 시작하기 약간 직전이어라 네. 직전이어서 아, 다행히 찍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보니까 시원시원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신나게 놀았나요 가서는? 해가 근데 너무 뜨거웠어가지고 피하기 막 피하기 막았어요. 네, 우산 밑으로 피하기 막았어요. 네. 양산 밑으로. 근데 저희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막 입수하기로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했어? 네 그런 거 하기로 했는데 네. 결국엔 됐어. 하지 못했어요. 왜요? 안 해주더라고요. 아, 저 혼자 저주니까? 가위바위보 하고 혼자 들어갈 뻔했죠. 근데 이제 들어가기 싫다고. 아 아무도 네. 아무도 다 안 해줬어. 되니까 이제 집 가자. 집 네. 가자. 네, 뭘 줬냐? 네. 네. 저 어, 우리 청춘인데 이번 컨셉 청춘인데 이러다. 아, 사서 가자. 알자. 돈 스컬했구나. 네. 아, 좋아요. 다음 카나 먼데이 씨가 읽어 주실래요? 네. 윅조아 님께서 자, 여름 노래로 돌아온 우리 더위 사냥꾼들 실제로도 여름을 좋아하시나요? 여름 VS 겨울 동시에 진실된 대답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 둘, 셋. 겨울! 여름, 여름. 여름, 여름. 겨울, 겨울. 겨울, 겨울. 겨울. 그냥 겨울이 들리긴 했는데. 겨울. 겨울. 자, 일단 여름이 좋은 멤버가 있나요? 네. 어, 아니 겨울. 죄송합니다. 실수. 네, 왜? 여름은 왜? 정화, 지한 씨? 저희 둘이 더위를 제일 안 타기도 하고 진짜 맞아. 땀이 맞아요. 없기도 한데. 진짜 부럽다. 뭔가 둘 다 더운 거는 그래서 잘 견디는 추운 거를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땀이 잘 안 나나? 땀 안 네. 나는 것 같아요. 어, 너무 부럽다 그런 거는. 너무 부러워요. 부럽다. 그럼 최근에 습할 때도 견딜만 했겠네. 네 저는 머리 볼륨만 줍고 다 좋았어요. 아 그거 빼곤 다 좋았다. 네. 아 스타일링이 좀 아쉬웠지만 네, 그거 빼곤 다 좋았다. 네.
어 나머지 다 겨울이에요? 네. 네. 겨울 좋아하는 이유는? 아 물론 저희도 요정이어서 땀은 안 나는데 맞아요. 그렇죠. 땀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땀은 네. 그런 거는 안 나는데 네. 땀 같은 거 없잖아. 네. 근데 왜 겨울이 더 좋지? 아 약간 겨울 패션. 네 맞아요. 뭐라고 너무 많아. 근데 심지어 다 달라. 어. 언니 뭐였어요?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아~ 굉장히 좋아해요. 아~ 생일이 아~ 겨울이요. 네. 맞아요. 아, 겨울 생일 언젠데요? 12월 12일이어서 딱 그 어? 크리스마스 준비하는 그 약간 다 제 생일을 축하해 주는 것만 같고. 아, 약간 여기저기 다 이벤트하고 꾸미니까 네. 아무래도. 맞아요. 좋겠네. 산타가 될 아, 일단 미리 생일 축하해요. 노래 불러주자. 생일이 더 빠르긴 한데. 누가 생일이 더 빠르? 다 모아, 다 모아. 저는 10월 달이긴 한데. 10월 달. 잠깐만 한 명 더 있어. 누구 더 있어? 언니 축하해요. 고마워요. 좋겠다. 더 있어? 더 빠른 사람 있어? 올해는 끝났어. 아 다행이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겨울 냄새. 겨울 냄새? 뭐 예를 들어 어떤 거? 시원한 냄새. 시원한 냄새. 차가운 공기를 좋아하는 거. 건조하고. 그리고 멤버들 중에 제가 더위를 제일 많이 타가지고 사실 지금도 덥거든요. 어? 지금 근데 덥긴 해. 진짜? 그치만 땀은 안 나. 땀은 안 나죠. 사람이 많아가지고 네. 어, 미안해요. 네. 아니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원데이 씨는요? 저는 여름에 타가지고. 아, 살타니까. 저 사실 겨울에도 타긴 하는데. 요정이랑 안 타시긴 타요? 하니까. 요정도 타더라. 아, 타긴 타. 요정이 땀은 안 나는데 타긴 하거든요. 왜? 탄 요정도 있지. 아, 맞아요. 네, 맞아, 근데 맞아. 이제 너무 요정? 타니까. 네. 이게 태닝 요정. 근데 이게 이 옷 모양대로 타니까. 맞아요. 점점 이제 좀 어려워져. 아, 진짜 근데 겨울에도 많이 타요? 근데 겨울에는 이제 덜 타죠. 그래서 겨울에 덮어놓으니까 그래도 네, 여기저기 맞아요. 다 양양에서 저희가 많이 타가지고 네, 맞아요. 어, 양양에서 네. 온 모양대로 타서 맞아요 네, 맞아요. 음악방송 때 계속 비슷한 옷을 입고 있거든요. 아, 최대한 그쪽 밑으로 더 내려가고 네. 맞아요, 맞아요. 아유 그건 좀 불편하긴 하겠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다음 거 조아씨가 읽어주실래요? 네 감자만님께서 이번에 먼데이가 완전히 매일 래퍼로 전향하셨던데 이참에 포지션 한번 싹 바꿔서 활동해보는 건 어떤가요? 각자 자신 있거나 원하는 포지션이 있다면 깨알 어필 가봅시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 바람이 바람에 근데 계속 생각난다. 그쵸. 어, 생각을 거두어 주십시오. 거두어라. 자 일단 2차에 포지션 한번 싹 바꿔보는 거 어떻냐고 하는데 원하는 포지션 있어요? 다들? 저는 먼데이 파트 너무 탐납니다. 바람, 바람. 맞아요. 저는 바람이도 그런데 저희 이번 가사에 짜릿한 My name is Monday 라는 파트를 먼데이가 불러요. 그럼 한번 해주세요. 전 제 이름으로 불러볼게요. 네 좋아요. Let's go. 또 응원법이 있어가지고 어, 네. 어떻게 해야 돼? 응원법 저희가 같이 해드릴게요. 네. 짜릿한 My name is 수진! 오, 그때 먼데이를 원래 약간 같이 네, 하는 건가? 네, 아, 이름을 불러주는 거 너무 부러워요. 어, 그러니까 다들 혼자만, 이름 들어가면 좋겠다. 혼자만 부러워. 나중에 해달라 해. 네. IST. 다른 분들은? 만족하는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 보여요. 먼데이가 돼가지고. 다들 만족해 보여요. 자, 그리고 또 송 작가님이요. 우리 소은이 어쩜 작사도 이렇게 잘해요. 게다가 팬송 작사라니 비하인드 안 들어볼 수 없소은. 와, 첫 작사인가요? 네, 첫 작사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나요? 어, 제가 이번 타이틀곡 라이츠온이랑 그리고 클래식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번 네네. 앨범에 그걸 먼저 작사를 해서 보내드렸는데 팬송 이번 페이지를 작사를 해보는 거 어떠냐 해서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원래도 작사나 뭐 작곡에 이렇게 관심이 있었어요? 어, 작사에 관심이 많았고요. 근데 작사까지는 해보지 않았고 글을 조금 쓰는 정도였어요. 글을 이렇게 좀 많이 써서 거기에 뭐 작사로 이렇게 바꿔본다는 거. 네. 좋네. 곡이 어떤 곡이라고 했죠? 곡이 팬송인데요. 어, 저희 위클리랑 데일리랑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가사를 많이 넣은 곡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땐? 되게 많이 떨렸는데요. 네. 아, 작사하면서 그래, 떨렸어요? 네. 그리고 되게 오래 떨렸겠다. 스타트가 안 됐어요. 왜? 너무 어렵고 팬송이라는 부담감이 있어서 되게 좋은 가사를 쓰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근데 딱 이동하는 차에서 벚꽃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면서 첫 가사를 썼습니다. 첫 가사가 뭔데 그래서? 흩날린 꽃잎에 내 맘 가득 담아 내게 보내. 오. 죄송해요. 안 어울려요. 그 자리가 중단. 아, 웅크라. 아, 그럼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아, 조금
어려운데 뒤로 갈수록 되게 마음에 드는 게 많아지고. 알려줘. 근데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마치 아닌데. 바랬던 메일 바꿔줄게. 아, 예. 거기 아니에요. 여기 좋았다며. 좋았다며. 이 페이지 어쩌면 우리의 엔딩. 여기 부분 좋아. 잠깐만, 아까 뭐 얘기하는 못 들었는데. 거기입니다. 나를 지나간 이 페이지 어쩌면 우리의 엔딩. 네. 와, 어떻게 가사 이렇게 쓰지? 아니야? 와, 스컬? 진짜 이건 스컬이다. 지금 써야 돼. 아, 스컬? 지금 스컬했어. 그르르 깎아. 그르르 깎아. 또 작사해보고 싶은 멤버나 뭐 작곡이나 뭐 그런 거 있어요? 작곡, 작사해보고. 아마 가지고. 다들, 네, 다들 관심이 많아가지고. 시도는 해보고 있나요? 네, 되게. 각자 열심히 나름 각자 하고 열심히 있는데. 자기의 네. 거기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네. 처음에 참여했으니까 첫 참여를 했으니까 멤버들도 이제 용기를 내서 다 같이 하지 않을까. 다들 해봐요. 좋아요, 좋은 좋아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좋아요. 팬들이 좋아할 거예요 아마도. 오이야. 그리고 또 윅핑. 하지 마. 죄송해요. 아, 아니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이게 더 좋아요. 윅핌님이요. 위클리 음악방송 영상을 보면 라이브가 다 잘 들릴 정도로 라이브를 너무 잘해서 데일리 자신감 최대치. 이번 앨범에 띵곡도 너무 많은데 라이브 더 듣고 싶어요. 각자 최애 수록곡 최애 파트 한 소절씩 불러주세요. 라이브도 잘하시잖아요 다들. 감사합니다. 라이브는 뭐? 껌이죠. 누구부터 가볼까요? 이제 껌인 분부터. 아, 껌인 분부터. 네네. 또 명창이니까. 아, 좋군요. 네. 저는 저희 첫 번째 트랙 20스에 20스. 딱 그 거기 좋아해요. 제 파트. 아, 원래 본인 파트 하는 거야? 아, 그런가요? 야, 해야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 풀렸어요. 우신다. 눈이 부셔 우리의 20스. 매 순간이 마치 like daydream. 뭐든 할 수 있어. Me and you feeling so incredible. 와, 노래 진짜 잘한다. 감사합니다. 아, 녹음할 때 진짜 시간 얼마 안 걸리겠다. 근데 제가 이번에 진짜 오래 걸린 게 왜, 왜? Bad on me 때문에 진짜 오래 걸렸어요. 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느낌이 아니어서? 아, 저는 원래 노래 파트는 한 두 번 정도 부르고 화음 쌓고 더블링 네. 하고 끝나는 타입이거든요. 잘하네. 그래, 잘한단 말이야. 그런데 랩은 제가 진짜 좀 너무 무지해가지고 얼마나 걸렸는데 이건? 이거는 그냥 계속했어요. 그냥 계속. Bad on me, bad on me, bad on me. 그냥 나올 때까지 할게요. 그래서 네, bad on me, bad on me, bad on me. 저는 이 파트 들으면 눈물이 막 나요. 고생했던 파트였다. 아닙니다. 장난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요? 저는 제이 씨 클래식이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좋아요. 거기에서 또 저의 파트가 네.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신나는 파트여서 제가 한 소절 부를 때 멤버들이 좀 흥이 오르시면 네. 네. 좋죠. 해주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Oh, I'm running the show. You're losing control. Hands in the air. 너무 궁금하시면 들으시면 됩니다. 네. 이런 노래는 아니니까요. 굉장히 신나네요. 엄청 신납니다. 네, 클래식 꼭 들어주시고 자, 한 소절도 맛윅하게. 아, 그럼 소은 씨도 할까요? 그럴까요? 좋아요. 그럴까요? 아, 송은 씨, 지한 씨, 조아 씨? 네. 네. 수진 씨? 수진 씨? 네. 다 합시다. 아, 좋습니다. 좋아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쓴 노래를 네. 하는 것이 좋아요. 아름다웠던 순간 아름다운 너와 나 아름다울게 언제나 까지입니다. 아, 진짜 잘하네. 엄청 어렸다. 예. 너무 좋네. 다들 리액션에 목말라 있네요. 아까. 맞아요. 같이 해줘. 약간. 그럼 또 지아 씨. 저는 저희 3번 트랙 댄스 댄스 댄스라는 댄스예요. 거기 파트 첫 파트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파트. 네. 좋습니다. Hey, it's all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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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우린 춤을 출 수 있어 언제든. 스컬! 잘하네. 예. 네, 좋아하시더요. 네, 저는 페이지가 최애 곡이라서요. 확실히 톤이 높아. 거기 첫 파트 첫 소절 아까 언니가 그 꽃잎 떨어지는 거 보고 좋아요. 썼다는 그 가사라서 네.
날린 꽃잎에 내 맘 가득 담아 내게 보내. 와. 스컬은 왜 이건 스컬 안 해줘요? 아, 약간 감성이 스컬도 분위기를 타는구나. 아, 감성 스컬. 감성 스컬은 안 돼요? 스컬. 좋아요. 수진 씨도 갈게요. 저는 네. 제 파트 중에 가사가 되게 마음에 드는 파트가 있어요. 네. 그 파트 페이지에. 와. 아, 페이지가 인기가 많네. 불러드릴게요. 쉽지 않았던 날 너를 떠올리면 따뜻한 햇살이 나를 반겨. 오! 스컬! 스컬! 예! 그르르 카카! 그르르 카카! 뱅뱅뱅! 갑자기 그냥 갑자기 하고 싶어서 되게 수줍어! 되게 수줍어 하면서 한다? 뱅뱅뱅! 뱅뱅뱅! 스컬인데? 아, 네, 참지마, 참지마. 다들 참지마. 싹 다 해라. 네, 진짜 욕 빼고 다 해요. 참이니까. 자, 한 소절도 맛윅하게 말아주는 위클리와 함께하고 있고, 이쯤에서 소은 씨가 작사에 참여한 그 노래 위클리의 페이지 듣고 돌아올게요. 네. 케이팝 대표 라디오 갓세븐 영재의 친한 친구 아이돌 친구를 소개합니다. 아친소 상큼함은 연중 무휴, 새벽에도 청량 상큼 발랄한 위클리와 함께하고 있고요. 위클리 페이지 듣고 왔습니다. 자, 데일리 분들이 멤버들에게 보내준 질문들 쭉쭉 볼게요. 네. 자, 행복한 일주일님이요. 더위 사냥꾼들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게 오싹하고 무서운 이야기 해주세요. 이런 거 좋아하는 멤버 있나요 일단? 다들 좋아. 하나 깔아주세요 먼저. 때는 바야흐로. 바야흐로? 바야흐로? 뭐 있어요? 친구 이야기 해주면 안 돼요? 친구 얘기 해드릴게요. 친구 얘기. 기가 그래, 전 저한테는 아무 일도 잘 안 일어났는데 친구가 겪었던 가위스 눌린 이야기. 가위스 눌림. 가위스 눌림.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친구가 가위를 항상 눌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 자주 눌리는 친구가 있는 거구나. 그 중에서도 제일 심각했던 썰이었는데요. 자고 있었는데 딱 흰 벽에 피가 튀면서 시작했대요. 와우. 착 튀면서 아 가위다 했는데 이제 귀신이 나타나서 네. 머리채를 잡더래요. 잡고 거실로 머리를? 끌고 왔대요. 어머. 그래서 거실을 끌고 다녔대요. 머리채를 잡은 채로. 어머, 소름 돋았어. 그냥 끌려 다녔어 그러면? 아, 막 이렇게 이렇게 안 이렇게 발버둥을 쳤음에도 너무 힘이 세서 우 반응 좋은데요? 어 반응 좋은데? 이런 이야기. 무섭긴 무섭네. 무섭다. 무섭다. 이 친구는 정말 가위를 자주 눌리는 친구였어요. 아, 근데 진짜 그 친구는 힘들겠다. 어떻게 그러니까. 잘 지내지? 잘 지내지? 셔라웃 해줘요. 잘 지내? 그리고 다른 분들은 또 있나요? 너무 이게 셌나? 네. 제가 제일 무서운 얘기를 좋아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수집하고 다니거든요. 그럼 막 너튜브나 이런 거에도 막 찾아보고 그래요? 너무 좋아요. 막 심야하게 다면 이런 거 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해. 다들 막 나가고 싶다고. 맞아요. 아 진짜로? 듣고 계세요? 불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불러달래요. 클리입니다. 꼭 나갔으면 좋겠네. 아 그리고 라이츠온 녹음할 때 오싹한 일이 있었다는데 이건 뭐예요? 저 녹음할 때 네, 지한 씨 뭐예요? 이제 제가 녹음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마이크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마이크 테스트를 하는데 제 헤드셋에는 그 약간 하는 소리가 안 들리고 네. 그 밖에서만 제 마이크를 통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오, 스컬. 그게 그래서 혹시 막 뭐였지? 뭐 액세서리 차고 있는 거 있냐? 아니면 좀 목 상태 안 좋으냐고 계속 물어보시면서 마이크를 통해서 어떠한 그런 소리가 났다고 노이즈가 하는데 계속. 네. 그래 잘 해결하고 했습니다. 오, 그 이후로는 안 났나요? 네, 안 났어요. 원래 약간 이러면 약간 대박 징조 이런 거죠. 그래요? 엄청 좋아하네. 뱅뱅뱅 한 번에. 약간 조금밖에 안 있어가지고. 아, 더 있길 바란 거야? 살짝도 있었어요. 저희는 항상 포땡몬고처럼 찾아다니는데 못 봤어요. 아, 그렇구나. 다 도망가는 거 아니야? 안돼래. 우리 기가 너무 센가봐. 근데 조금 무서운 걸 잘 견뎌하는 언니들한테. 그래 나한테 나타나면 딱인데. 진짜. 무서운데? 혼쭐 날 것 같아 그거. 나타났다. 귀신한테 스컬 하는 거 아니야? 어, 스컬! 쓰아 하고 하이파이브 하고. 예. 이제서야. 왜 이제야 언니? 좋아요. 다음 거 소은 씨가 하나 읽어주실래요? 네. One week, seven week, 둥. 이라는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이번 앨범을 관통하는 주제가 더 없는 행복이라고 하던데 요즘 멤버들에게 더 없는 행복을 주는 게 있다면 뭔가요? 아! 당연히 데일리겠지만 그건 빼고요. 뭔가요? 팬분들 빼고. 데일리를 빼고? 요즘 사실 활동기니까 잠이 주는 행복이 진짜 큰 것 같아요. 너무 커요. 하루에 얼마나 자요?
못 자면 한두 시간 틈틈이 이동 시간에 자긴 하는데 침대 네, 침대 누워 있는 시간은 그렇게 길진 않은 맞아요. 것 같아요. 잠깐 거의 씻고 나가는 수준이겠네. 네. 너무 피곤하겠다. 맞아요. 잘 자는 다들 잘 자긴 하나요? 누우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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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그건 잘 자. 기절 그 자체구나. 네. 그리고 또? 저는 되게 향기랑 음악에 되게 행복을 많이 느끼는 향기와 음악, 감성 느낌이네. 네, 최근에 예전에 뿌렸던 향수를 한번 뿌렸는데 네. 그때 기억이 막 생각나면서 진짜 향수네. 뭔가 행복해 행복해요. 행복해지고 네. 또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뭔가 지낼 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음악이 주는 힘이 정말 크다는 걸 요즘 많이 그쵸. 느끼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아무래도. 네. 또 세라데이님이요. 위클리의 폭풍 당당한 모먼트가 보고 싶습니다. 내가 리얼 천상 아이돌이다 느낄 때 언젠가요? 제이씨. 아, 저 있는데요. 네. 차에서 이동 시간에 진짜 꿀잠을 자고 딱 이렇게 내렸는데 갑자기 이제 바로 앞에 막 기자님들도 다 계시고 팬분들도 다 계시고 이제 우리 막 사진 포즈도 취해야 되고 준비해야 돼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잠에서 아직 덜 깨가지고 네? 했는데 딱 이제 저희가 카니발을 타고 다니니까 카니발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안녕 안녕 윙크를 하고 연애 모먼트구나 바로 네, 머리를 넘겨주고 막 어깨도 한번 이렇게 쳐주고 완전 곤주네. 네 약간 이럴 때 내가 되게 천상 연예인인가 싶었습니다. 맞아요. 그게 진짜 연예인. 한 명 더 있다면? 저요. 뭐야? 저는 진짜 너무 있는 게 갑자기 엄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요? 너 아주 이제 버튼 누르면 나오더라 이렇게 갑자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네. 뭘 보셨길래 그러십니까 어머니 이랬는데 너무 갑자기 귀여워졌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23년 인생 내에 그런 말을 듣게 될 줄 몰랐어서 이제 엄마도 적응해라 라고 했죠. 근데 엄마가 갑자기 자기 보고 애교를 하라는 줄 알고 엄마가 그걸 왜 해 이래서 아니 딸내미 하는 거 볼 적응을 해라 라고 했더니 이제 엄마가 이제 귀여운 거 보는 것도 연습해보도록 하겠다고. 어머나. 축하드립니다. 네. 아, 그런 게 좀 적응이 안 되셨나 봐요. 좀 어려워하죠. 귀여운 스쿨 보여주세요. Let's get it, baby. 하나, 둘, 셋. 스킵! 아이고, 어머니한테는 그래도 사랑스러운 딸둥이니까. 네. 좋아요. 자,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끝 인사 나눠주셔서. 어머나, 진짜요? 와우. 활동 마무리되면 투어도 한다는데. 네, 첫 맞아요. 투어예요? 맞습니다. 네. 기분이 어떠십니까? 너무 떨리고 약간 이렇게 장기간 출장을 나가는 게 처음이라 장기 출장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멀리 있는 팬분들 처음 뵙는 거니까 좋은 무대 준비해서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일정이나 이런 건 나왔나요? 9월 네, 가고요. 어디가? 뉴욕. 뉴욕. 미주 쪽으로. 아, 미주 네, 투어. 미주 투어를 먼저 하고 네. 한국은 아직 언제? 모르겠습니다. 얼른 하고 싶습니다. 안 되네. 스포를 할 뻔했는데. 아까비. 좋습니다. 곧 시작될 투어도 다치지 않고 이제 즐겁게 다녀오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여기서 멤버들 보내드릴게요. 신나게 떨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네요. 네. 네. 끝곡은 위클리의 라이트온 한 번 더 들을 거고요. 늦은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너튜브즈 채널에 보이는 라디오로 공개되니까 한 번씩 꼭 챙겨와 주시고 코너 마무리는 같이 합니다. 제가 네. 여기는 친친 우리는 오늘부터 하면 찐친이라고 외쳐주시면 돼요. 네. 알겠죠? 스컬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네. 네. 자, 인사드릴게요. 여기는 친친 우리는 오늘부터 찐친.